드디어 9월달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다른 채널들에 올라온 9월 출시 신작 게임들을 보면서 아 이번 9월달도 할 게 한두 개밖에 없네 하며 한숨만 내쉬었는데 막상 제가 직접 찾아보니 아주 많은 기대작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도 출시 순서대로 하나하나 소개해드려 볼 텐데 뒤로 가면 갈수록 흥미로운 게임들이 많이 나오니 혹시 한편 한편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이 챕터 참고하셔서 편하게 보고 싶은 게임들만 넘겨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게임 소개 시작할게요. 아 먼저 첫 번째 게임 해리포터 퀴디치 챔피언스. 우선 하필 이번 9월 첫 바다로 출시되는 게임이 제가 그닥 반기지 않는 스포츠 장르의 게임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아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배경이라 올려봅니다. 이 게임은 해리포터 세계에서 야구 바다를 타고 돌아다니며 이 퀴디치 경기를 펼치는 월드컵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홀로 컴퓨터와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최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 게임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이 성장 시스템이었어요. 보통 스포츠 게임에는 레벨링 기능 같은 게 없는데 여기서는 레벨링 및 스킬 찍는 기능이 있어서 각 포지션별 여러분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뭔가 재밌어 보였어요. 다만 저는 공이랑 관련된 스포츠는 젠병이라 보기만 해도 빡세긴 한데 어쨌든 이 게임은 그래픽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배경이라 뭔가 끌리긴 하네요. Prison Architect. 이 게임은 출시일을 밥 먹듯 연기시켜 제 채널에서만 여러 차례 공짜로 소개받았던 게임이라 이번에도 전혀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니 이번 9월 3일 가장 첫 바다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4월달에 업데이트된 뉴스라 또 밀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게임은 감옥 건설 및 이 감방을 관리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감방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원래 전작은 2D로 되어 있어서 살짝 허접해 보이고 그랬는데 이번 신작에서는 3D 그래픽에 향상된 AI까지 더해져서 한층 더 현실감 있는 감옥실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수감자들의 복지, 보안,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관리해가며 이 감옥실 내에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리, 직원고용, 아 그리고 수감자 사이의 갈등 해결 등 여러분이 챙겨줘야 할 게 은근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픽뿐 아니라 이전 버전보다 더 다양한 건축 옵션과 아 관리 요소도 추가시켰다고 하니 저는 전작보다 이번 신작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 보이네요. Age of Mythology Returned.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재밌게 즐겨했던 RTS 게임이 바로 이 Age of Mythology라는 게임인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작품은 전작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Age of Empire 3의 엔진을 사용해 레이트레이싱 및 향상된 특수 효과를 입혀 원작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 말고도 아 트로이, 미드가르드, 이집트 등 다양한 신화 설정을 아우르는 50개의 확장된 미션 캠페인까지 제공한다고 하고 또 전에는 꽤 강력한 신의 힘을 딱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쿨타임을 적용해 언제든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이 게임을 거의 워크래프트급으로 깊게 빠져했던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특히 좋아했던 이유는 여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화 속 괴물들도 꽤 많이 나오고 제 기억이 맞다면 유닛도 많이 뽑을 수 있어서 진짜 꽤 거대한 대규모 전쟁도 펼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 작에서는 인구의 제한을 심지어 더 높였다고 하네요. 아 옛날에 치트키로 막 비버였는지 이 곰 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걔네들을 뽑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이 게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Space Marine 2. 전에 맛동산을 먹다가 이번에 비동산이 돼보고 싶나? 이 해병대 게임입니다. 제가 아주 기대된다 해왔던 스페이스 마린 2가 이제 곧 출시가 되네요. 이 게임은 그동안 제가 봐온 워해머 시리즈들 중 아 가장 해보고 싶게 만들어줬어요. 이 게임에서 적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 좀비 때가 몰려오는 월드워 Z가 떠오르는데 사실 이 게임의 개발사가 월드워 Z 개발사의 같은 엔진으로 제작해 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단순히 총과 검을 사용해 몹들을 잡기도 하지만 아 중간중간 보면 처형 애니메이션도 도입되어 있는 게 마치 둠 게임 속 글로리킬과 비슷해 보였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처형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암호바가 하나씩 차는데 이때 적이 더 크고 강한 놈일수록 이게 더 빨리 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패링과 다치, 이 폭발성 탄약, 아 그리고 다양한 총기 사용 및 헤드샷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 뭔가 적을 쓰러잡는 재미가 아주 훌륭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 평소 슈팅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게임 제가 예상했던 날짜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너무나도 고맙네요. Towerborn. 이 게임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아 실제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이에요. 일단 이 게임은 그림체가 완전 제 스타일인데다 전투 방식도 제가 어릴 적 즐겨하던 던전 앤 파이터 방식이길래 아 예전부터 찜해두고 기다렸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탑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의 황폐한 지역을 탐험하고 다양한 몬스터와 적들을 물리치며 생존을 도모해야 된대요. 한마디로 종탑이라는 안전지대와 이 바깥 위험한 세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플레이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게임은 다이나믹한 전투 시스템이 특징인 만큼 곤봉, 건틀렛, 쌍검, 그리고 건방패와도 같은 다양한 무기와 능력을 활용해 혼자 또는 이 3명의 친구들과 전략적 팀워크를 펼치며 적들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얻은 자원들을 통해서는 새로운 능력과 장비를 획득한 뒤 캐릭터를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의 스타일을 지닌 캐릭터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어요. 게다가 맵은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시즌 컨텐츠도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탐험할 곳이 없어진다거나 물리칠 적이 없어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종탑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우리들의 거점을 확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게임이 현재 아직까지도 한글 미지원이라 되어 있어 살짝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영어를 제외한 아예 다른 언어들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만간 새로운 언어들도 지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일본어랑 중국어는 지원하면서 한국어만 빠져있는 그런 케이스였다면 그냥 한국어 미지원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아 희망을 버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밀스우드. 네, 이 게임 저는 체험판으로 해봤는데 살짝 움직임이나 행동 모션에 답답함은 좀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생활 RPG 장르의 게임이에요. 보시면 그림체도 굉장히 독특해서 보기 좋았고, 제가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도 엄청나게 다양하던데 각각의 직업마다 비슷한 점 하나 없이 완전 다른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어줘서 저는 전체 직업들을 다 플레이해보고 싶었어요. 우선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광대한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농사, 사냥, 건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만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거래와 제작을 통해서는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활 컨텐츠 말고도 이 던전 탐험 및 전투도 이 게임의 주요 컨텐츠인데, 여러분은 다양한 몬스터와 적들을 물리치고 보상을 얻은 뒤 그것들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 된대요. 하여튼 이 게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체험판으로 먼저 해보시면 좋겠네요. 루레카. 이 게임도 제가 아주 살짝 기대 중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전설적인 마녀 바바야가의 견습생이 되어 가을 숲속을 탐험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은 슬라브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양한 재료를 수집한 뒤 닭다리를 가진 오두막을 짓고 그 집을 꾸며줄 수 있대요. 집을 꾸밀 때는 이 장식품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배치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생성되는 월드로 나가게 되면 이 초현실적인 도전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풀어헤치는 퀘스트들도 수주할 수 있다 그러고, 또 월드 속 돌아다니는 야생동물들을 찾은 뒤 그 녀석들을 길들여서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막 재료를 모아서 포션을 제조한다거나 마을을 찾은 뒤 동네 주민들을 돕거나 이 방해하는 행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모험을 하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집도 함께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집에서 멀어질 일이 절대 없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기지로 왔다 갔다 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없다 이 말인데, 저는 이 게임도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어 보이네요. Chef RPG. 저는 전생에 요리사였는지 이상하게 요리하는 게임만 보면 재밌어 보이고 그러던데, 이 게임은 요리와 경영 시뮬레이션이 결합된 독특한 RPG 게임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셰프가 되어 다양한 재료를 찾아 요리도 만들고 이 레스토랑도 운영하며 명성을 쌓아가야 되는데요. 우선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 요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레벨업이 가능해져서 나중에 새로운 능력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스킬습들을 통해 더 복잡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의 인테리어와 메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꾸며줄 수 있대요. 이 게임은 오픈월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 레스토랑을 닫으면 여러 마을들을 탐험하며 이 새로운 레시피와 신선한 재료들도 수집해야 되는데, 가끔 마을에서 요리 대회가 펼쳐질 때면 거기에 참가해서 여러분만의 요리 실력도 뽐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완전 셰프이자 매장 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임이다 이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요리에 이 경영에 RPG까지 다 섞여있다고 하니 저는 이 게임은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드루엘콜. 제가 이 게임은 저번 달인가 직접 플레이하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게임은 깊은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채굴과 생존이 결합된 완전 액션 디펜스 장르의 게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강력한 드릴 장비를 조작해서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며 이 귀중한 자원을 채집하고 고대 비밀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대요. 물론 이 땅굴을 파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 게임에는 땅굴 및 귀중한 광석을 채굴해주는 채굴병과 채굴한 광석을 운반해주는 운반병, 그리고 땅굴을 팔 때 가끔씩 튀어나오는 괴물들을 잡아주는 경비병, 이렇게 총 3종류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굴 위로는 우리 기지가 위치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꾼들의 작업 효율성을 올려주는 다양한 건축물들과 하늘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괴물들을 막아주는 다양한 터렛들을 건설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보면 계속 랜덤으로 새로운 터렛과 새로운 건축물들이 해금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건축물들을 계속 지어가며 괴물도 막고 땅굴도 파고 뭐 그러는 디펜스 게임이었어요. 저는 이 게임 진짜 개재밌게 플레이를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비전이 넘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전에 디펜스 게임 중 돔키퍼라는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게임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Final Fantasy 16. 이 게임은 저번에도 이미 몇 차례나 소개했었는데 그동안은 플스로만 나와 있었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PC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파판하면 개기쁜 스토리의 턴제 전투가 특징인데 이번 편은 최초로 완전 그냥 액션감 넘치는 전투로 되어 있어 아마 평소 턴제 게임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The Plug is Choir. 이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전혀 아니었지만 굉장히 독특해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만화책 속에 있던 캐릭터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물들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냥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지 마음대로 넘나들며 모험도 하고 전투도 하고 그러는 게임이었는데 이때 3D 세상과 2D 세상을 넘나든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 보여서요. 다만 이 게임은 저 같은 아재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어쨌든 한글 지원이 된다고 하니 가볍게 즐겨보실 분들은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이노트리아 또 소울라이크가 또 Dead Rising Remastered. 지금은 State of Decay나 Dying Light 그리고 Dead Island 등 좀비 배경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이 게임이 제 최애 좀비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제일 처음 출시되었던 2006년 당시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좀비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보통 좀비 게임이라면 굉장히 dark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굉장히 유머스럽고 재밌는 그런 게임이에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은 프랭크 웨스트라는 주인공이 되어 좀비가 들끓는 쇼핑몰에서 생존해가며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그 과정에서 진짜 뭐 이런 무기가 다 있나 싶으니 온갖 다양한 무기들을 재장비 파밍해 좀비들을 시원시원하게 학살하면 이 게임 다 한 겁니다. 하여튼 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전작보다 훨씬 향상된 그래픽과 성능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저처럼 과거에 한번 즐겨보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갓 오브 워 락나록. 네, 이 게임도 그동안 쭉 플스로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PC 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PC 버전의 경우 4K 해상도와 더 높은 텍스처 품질을 지원하기 때문에 콘솔 때보다 더 세밀하고 생생한 환경 디테일과 이 캐릭터 모델링을 제공해 준대요. 그리고 PC 버전에서는 초고속 프레임률 60fps 이상을 지원해 더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게 해주고 또 DLSS 기술을 통해 성능을 높이면서도 높인 화질을 유지시켜 준과 동시에 리플렉스 기능을 통해 입력 지원을 줄여 더욱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게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PC 버전은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드들을 설치해 캐릭터 스킨, 새로운 퀘스트, 그리고 그래픽 개선 등 게임 플레이를 더 다채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대요. 하여튼 그동안 PC판을 기다렸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Frostpunk 2. 게임에 펑크가 남는지 계속해서 출시일이 미뤄지는 바람에 제 채널에서만 은근슬쩍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Frostpunk 2입니다. 이 게임은 빙하시대의 종말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생존 도시건설 장르의 게임으로 여러분은 자원관리와 도시건설을 통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야 돼요. 이번 작품에서는 석유가 핵심 자원이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전작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러분은 각기 다른 파벌 간의 갈등도 조율하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줘야 된대요. 문제는 이러한 파벌 간의 갈등뿐 아니라 추위와 기아 그리고 질병 등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들에 지지 않도록 새로운 건물도 짓고 기술도 배워가면서 계속 생존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생존 게임이에요. 하여튼 이 게임 전작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2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니 얼마나 더 어려워졌나 궁금해지네요.
저스티스! 이 게임은 무조건 해볼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더싱이라는 기괴한 영화와 굉장히 비슷해 보였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동물원의 관리자가 되어 동물들을 가능한 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동물 관리를 대충하고 그러면 얘들이 이상 행동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잘 분석하고 또 적절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 게임은 단순 재미로만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실제 동물 복지와 윤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유도해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에 대한 걸 체험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평소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얼룩말 똥꼬가 입으로 변하는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하여튼 자기 외롭다고 감당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동물들을 막 여러 마리씩 키우다가 좀 거슬린다 싶으면 방치하거나 갖다 버리는 자기 욕심만 가득한 벌레 같은 사람들에게 꼭 이런 기괴한 개불들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네요. 어르라. 이 게임은 문명이라는 게임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역사 기반의 대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보통 이런 문명 같은 게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저처럼 어릴 때부터 힘 스탯에만 투자한 사람들이 플레이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지능 쪽에도 스탯을 꾸준히 투자를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우선 이 게임은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이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관리하면서 문명을 성장시키고 다른 문명과의 외교 및 전쟁을 통해 세계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스토리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항상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문명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여서 저에게는 이 게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능 스탯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항상 힘 스탯 3개에 운 스탯 1개씩 섞어가면서 찍어주곤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운 스탯은 왜 찍었나 모르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아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지능 스탯도 꾸준히 찍어서 이런 게임도 좀 해보고 싶네요. Grid Fall 2. 네, 얼마 전 Grid Fall 2의 인게임 영상이 공개가 되었었지요. 원래 Grid Fall 1편은 완전 액션 RPG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2편은 완전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 같은 파티 기반 세미 리얼타임 전략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했던 게임이 바로 이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인데 갑자기 이 게임이 이 드래곤 에이지처럼 바뀐 걸 보자마자 제 기대작 리스트에 바로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월드를 돌아다니며 퀘스트도 깨고 이 템파밍을 하는 방식은 전작과 똑같았고 그냥 전투 스타일만 바뀐 거였는데 진짜 처음에는 설마 턴제로 바뀌었나 하고 걱정을 좀 했었지만 다행히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 같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준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의 스킬과 템 세팅은 파티 멤버별로 각각 다 직접 해줘야 되고 전투를 할 때도 잠시 일시정지 기능을 킨 다음 각각의 멤버들을 직접 조작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전작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때는 뭔가 모든 것이 엉성했고 그리고 더 최악인 건 그때 한글화도 안 돼서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2편은 공식 한글 지원까지 해둔다고 하니 진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Tiny Glade. 이 게임은 복잡한 목표나 제한 같은 게 없이 그냥 무작정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건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벽부터 탑, 다리 등 작은 마을이나 성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아무런 규칙도 뭐도 없이 그냥 집만 짓는 힐링 게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할게요. Blacksmith Master. 제 생일날 출시되는 데다 한글 지원까지 한다니 마치 제 생일 선물 같은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대장장이 게임을 좋아했는데 이 게임도 무기와 장비들을 제작 및 판매하며 명성을 쌓아가는 대장장이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서는 철, 금, 그리고 은 등 다양한 금속들을 사용해 무기와 방어구를 만드는 과정을 세밀하게 재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게임에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제작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그 품질과 성능이 바뀐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은 가끔 한 번씩 거의 레전드 등급의 템이 뜨기도 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장비 재련을 하는 모든 과정이 똑같지가 않아 지루함이 덜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게임 저는 재작년인가부터 찜해뒀던 게임인데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하니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Silence of the Siren. 이 게임은 히마메랑 거의 비슷한 장르의 그런 게임이라 저는 아주 기대가 큰 상태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한글화 소식이 뜨고 있지 않아 소개가 망설여지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 이번 달은 뭔가 이 트리플 A급 게임 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작은 고추들이 매운 녀석들이 많이 나와서 좋네요. 저는 아마 이 중에 7개는 해볼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이 영상 만든다고 이틀이 날아갔지만 부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이 몇 개라도 있었다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밥부터 좀 먹고 또 다음 새로운 게임들을 발굴하기 위해 인터넷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 볼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